와이프랑 약속한 대로 선우가 6살이 될 때까지 만사 제쳐놓고 육아에만 전념했어요. 업무도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대부분 동업하는 친구에게 맡겨두고 저는 재택으로 처리를 했죠. 애가 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운종일 애한테만 매달렸어요. 엄마는 어디 가고 있는데 아빠가 혼자 다 하지? 그동안 아내는 앉은 자리에서 제 돈 수억 정도는 우습게 까먹으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. 필라테스를 배워봤더니 재밌다고 학원을 차렸다가 이번에는 골프에 취미가 생겼다면 골프용품 사업을 했다가 돈은 많은데 신원은 확실치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투자 놀이를 하다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한 게 있으니까. 다 말아먹는구나. 그런데 남편은 저렇게 육아하고 있고 사업하는 남편이? 엄마는 애도 내팽개치고 딸 잘 먹는다. 철이 없나 봐, 아내가 너무. 아니, 예. 열이 안 떨어지네. 예, 열 난다. 엄마 어디 가? 응? 엄마 비즈니스. 나 오늘 좀 늦어요? 무슨 소리야? 아니 오늘 선우 병원 당신이 데려간다며. 맞다, 깜빡했다.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는데. 선우 많이 아파? 엄마가 보기엔 괜찮은데? 어머, 병원 꼭 오늘 가야 돼? 그냥 당신이 가면 안 돼? 오늘 빵 공장에 새로운 생산 라인 들어온 날이라고 일주일 전부터 말했잖아. 공장은 신남씨가 다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꼭 가야 돼? 나 오늘 대학원 입학 준비 모임이 딱 잡혔단 말이야. 대학원 들어가시는구나. 선우, 아빠랑 병원 가자. 응? 늦어요 오늘?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지만 정말 아이한테 조금도 신경 안 쓰는 모습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. 보통 대학원이 이제 가면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비즈니스 사교 모임이 되거든요. 가가지고 인맥들을 넓히기 위해서 대학원 다니니까. 근데 저기 뭐야, 인나 씨, 이거 좀 심각하잖아요, 그죠? 너무 심각해요, 남 변호사님. 저 정도로 근데 육아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이혼 사유 아니에요? 그렇죠.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는 이제 부부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아예 규정돼 있어요. 동거, 그다음 이제 부양, 협조 의무. 그러니까 여기서 협조 의무란 건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야 될 모든 협조를 말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육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. 당연히 참여하고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가 있는 거죠. 네. 아, 근데 남편이 어쨌건 자기가 꿈꿔왔던 가정이고 또 아이까지 생겨가지고 이 책임감 때문에 아내에게 크게 화도 안 내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 남편 회사가 어쨌건 지금 이 가정의 어떤 근간이거든요. 그럼요, 네. 중요하죠. 제일 중요하지.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많이 방황을 하니까 네. 지금 불안해지고 있어요, 가정이. 진짜 밖으로만 나돌고 있어요, 지금은. 진짜 걱정되는 순간입니다. 그러다 선우가 이제 막 7살이 될 때쯤이었어요. 동업하는 친구랑 가족들을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 갔었는데. 아, 갑자기 생각나요. 아, 안전해. 안전해, 안전해. 불안 요소 나오네요. 술. 정말.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지. 마시는 거지. 아니 그래도 또 마시는 거지. 고민해 가지고. 진짜. 아. 응? 선우야. 아이고. 우리 선우 왜 깼어? 응? 무서운 꿈 꿨어? 아, 근데 선우 애는 아빠만 찾네. 아빠 바라기예요, 완전. 둘이 죽고 못 살아, 아주. 나 선우 데려가서 재우고 올 테니까 마시고 있어? 그래. 에이치.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재우다가 깜빡 잠이 들었었나 봐요.